속쓰림 대처 방법. 비만은 복부에 압력을 가하고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천천히 먹고 제대로 음식을 씹고 식사 도중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자. 위산 역류라고도 하는 속쓰림은 가슴 윗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도달하는 자극이다. 일반적으로 식도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서 위액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거나 위의 압박이 가해져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갈 때 증상이 발생한다. 위는 산성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식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산 역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기분 나쁜 자극이 생기는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천연 치료제로 속쓰림을 다스리는 법을 소개한다. 속쓰림의 원인이 뭘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속쓰림의 원인 중 하나는 위에 가해지는 압박일 수 있는데 조이는 옷, 임신, 비만 등의 이유로 압박이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와 함께 아래의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 또는 과식, 오랜 시간 공복으로 지내는 것, 아침이나 주요 끼니를 거르는 것, 아주 기름지고 시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 것, 특정 약물 복용. 증상이 뭘까? 위산 역류나 속쓰림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위가 타는 듯한 자극, 어지럼증, 구토, 계속되는 위경련, 음식을 삼킬 때의 어려움, 속쓰림을 위한 천연 치료제. 속쓰림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천연 치료제이다. 많은 천연 치료제들은 속쓰림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안되었다. 알로에 베라. 알로에 베라의 진정 성분과 자극과 쓰림 개선 효과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알로에 베라는 속쓰림에도 탁월하다. 식사 20분 전에 알로에 베라 주스 1사에서 1~2컵을 마시길 추천한다. 많이 마시면 설사의 위험도 있으니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속쓰림에 좋은 최고의 천연 제품이다. 유명한 천연 제산제로서 가슴이 타는 듯한 자극을 가라앉히는 것은 물론 우리 몸의 pH 지수 균형을 맞추는데도 효과적이다. 물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풀어 마시는 것이 제일 좋다. 고혈압이나 수분저류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생강. 생강뿌리 역시 속쓰림 완화에 좋다. 생강의 성분은 어지럼증이나 염증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에 효과적이다. 차로 우려 마셔도 되고 샐러드, 쉐이크나 다른 음식에 넣어 먹어도 된다. 애플 사이다 식초. 소량의 애플 사이다 식초를 마시면 위의 pH 지수가 조절되어 위산 과다를 막을 수 있다. 애플 사이다 식초 2티스푼을 물 4분의 1컵에 불어서 식사 30분 후에 마시자. 꼭 물에 풀어 마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식초 자체가 위산을 촉진해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 파파야.
파파야는 속쓰림 예방과 완화에 최고인 천연 치료제로 꼽힌다. 파파야의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속이 타는 듯한 자극을 유발하는 증상을 막아준다. 식사 30분 후에 파파야 주스를 마실 것을 추천한다. 국화. 국화는 소화를 돕고 위산 역류와 속쓰림의 위험을 낮추는데 국화가 위에 있는 위산의 pH 지수를 중성화하기 때문이다. 물 한 컵을 끓여 3분간 국화꽃을 우려서 만든 국화차를 마실 것을 추천한다. 너무 뜨겁지 않게 식힌 뒤 식사 후에 마시자. 속쓰림 완화를 위한 팁들. 식사 후 바로 하는 운동은 피하자. 식사 후 자주 몸을 아래로 숙이지 말자. 식사 후에 낮잠은 피하자. 이는 위를 압박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의 양을 줄여 하루에 여러 번 먹자. 과식은 위의 활동을 늘려 위산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 식사할 때 몸을 과도하게 조이는 옷을 입지 말자. 비만을 조심하자. 비만은 복부를 압박해서 음식을 식도로 역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흡연을 피하자. 상반신을 하반신보다 조금 높은 곳에 두고 잠을 자자. 꼭꼭 씹어먹고 천천히 먹자. 식사 중간에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지 말자.